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델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렉서스 NX300H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으로 약 10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현재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 5mm로 약 70% 정도의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리 이동해서 좌우측 편마모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반대편도 보시면 현재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이네요. 네, 그럼 차량 하부 점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부식이나 하는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인데요. 현재 주행거리 대비해서 머플러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왼쪽 뒷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손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유격이나 이탈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부식이 심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해서 반대편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도 손가장치 쪽 전체적으로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럼 안쪽으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은 마감 처리 모두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고요. 흙먼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 엔진과 미션 쪽 미세누유 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 쪽 보시면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 있고요. 옆쪽 미션부도 보시면은 현재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앞바퀴 보실 텐데요. 이쪽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고,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편 운전석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하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를 비롯한 기타 장치들 안쪽까지 쭉 보셨을 때 유격 이탈 전혀 없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앞바퀴는 더 남아있는데요. 6.99로 약 9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반대편 쪽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렉서스 차량 아래쪽 하부 쭉 둘러보셨는데요. 현재 이 차량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아주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 미세누유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부 A급 상태로 하이브리드인 차량,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델러에서는 전문가형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엔진 빈 미션 쪽 전혀 고장 코드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시겠고요. 이어서 엔진 오일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로 약 7,0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셔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브레이크 오일 상태도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외관에서 보시기에도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데요. 네, 직접 안쪽으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왼쪽에 보시면은 핑크색으로 냉각소통 두 군데 위치해 있는데요. 적정량 모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현재 이 차량 인수해서 주행하시기 전에 소모품 비용 전혀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쭉 엔진룸 상태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약 10만 4천 킬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전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차량 내부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ECM 룸미러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후방 카메라 아주 화질 깨끗하게 잘 동작되고 있네요.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1열 시트 두 좌석 모두 온열 시트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 위쪽에 버튼 시동 위치해 있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핸들 열선 버튼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선루프 상태 바로 보겠습니다. 네, 현재 선루프 동작 아주 스무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닫히는 동작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옵션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내부 컨디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쪽이 레드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훨씬 더 고급스러움 느껴보실 수 있겠고, 약 10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지금 내부 시트 상태 보시면 거의 신차급에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스크래치나 구김살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 트림 쪽에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시보드 쪽에도 현재 스크래치 있거나 기타 사항들 전혀 없이 아주 말끔하고, 센터페시아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내부 상태가 주행거리 대비해서 아주 A급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훨씬 더 경제적인 주행생활 누려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쭉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보내쪽 상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내쪽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인데요. 이 아래쪽에 한두 군데 정도의 약간의 긁힌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 그릴 부분 보시면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현재 보시면 유리알처럼 맑은 상태로 깨끗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넘어가서 휠 컨디션 바로 보실 텐데요. 현재 사이드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현재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지고요. 스크래치 있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 쪽 현재 돌팁이나 문구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화이트 컬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해서 뒤쪽 후방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테일램프 현재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 범퍼 금가거나 깨진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편 휠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현재 요 한두 군데 약간의 스크래치만 있고요. 이쪽도 아주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 도어와 앞좌석 도어 쪽도 현재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렉서스 NX300H 하이브리드 차량 쭉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해서 내외부 아주 깨끗한 상태로 전체적으로 아주 무난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훨씬 더 경제적인 주행생활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